안녕하세요. 머만들 원장님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손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벼르고 벼르다가 오늘 원장님과 약속 잡아 머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염색을 하실 건데요. 아기 낳고 처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트는 늘 디자인해서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흰머리가 10%도 안 돼요. 예, 그런데 이 흰머리를 커버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피카 요번에 올렌시아 새로 나왔죠. 순식물성으로 되어 있는 고급인데 8.13 에다가 저희 바이올렛 0.2를 10% 넣었어요. 해가지고 산화제 6%로 해서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십시오. 화이팅! 안녕하세요. 원장님한테 이쁜 머리를 한 손님이에요. 지금부터 제 머리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볼게요, 천천히. 네. 천천히. 자, 한번 봐주세요.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은은한 빛깔이 나죠? 키는 안 나지만 은은한 요 느낌이 너무 세련되고 좋아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머만들 원장님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손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를 낳고 정말 너무너무 염색을 하고 싶었는데 벼르고 벼르다가 날도 좋고 비가 오는 이 날이 좋아서 오늘 원장님과 약속 잡아 머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 머리 일단 먼저 천천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돌아볼게요. 여기 천천히. 네. 살짝 보랏빛이 돌면서 은은한 이 느낌이 너무 좋은데 보이시나요? 네, 천천히 볼게요. 네. 다들 감상하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항상 정성스럽고 예쁘게 해주신 머만들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Yeah. 안녕하세요, 머만들입니다. 오늘 저희 피카의 올렌시아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자, 저희 그 올렌시아 카탈로그를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자, 이게 첫 장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추럴 컬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1.0, 3.0 이렇게 써 있죠. 4.0, 5.0, 6.0, 7.0, 8.0, 9.0. 네, 그냥 이게 내추럴 컬러예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넘어가면 인텐스 내추럴이라고 써 있죠. 여기에 보면 3.0, 4.00, 5.00, 6.00, 7.00, 8.00, 9.00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흰머리가 그러니까 0에서 50%라고 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면 주력으로 하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타겟을 하는 염색약이 있어요. 네, 타겟으로 하는 염색약을 보시면 3/3 그죠? 그 다음에 인텐스 앤 내추럴 이 컬러를 1/4만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염색약에 이 친구를 1/4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0%에서 50%일 경우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산화제를 1:1로 하시는 거예요. 1:1로 산화제 100g.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보시면 흰머리가 50에서 100% 일 때는 자, 내가 주력으로 하려는 염색약을 1/2, 그 다음에 인텐스 앤 내추럴 컬러를
2분의 1 해서 1대1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50g, 50g 거기에 산화제를 100g, 그러니까 1대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칼라를 맞추시면 굉장히 또 좋은 칼라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흰머리의 비율에 따라서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또 재밌는 칼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칼라에 가시면 애쉬, 베글이라고 돼 있죠. 자, 보시면 5.1, 6.1, 7.1, 8.1, 9.1, 6.133, 7.313, 8.13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제가 여기에 맞춰서 쓰니까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들이 또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에 가면 이렇게 콜드 브라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콜드 브라운이라서 4.71, 5.71, 6.71, 7.71,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원장님들 쓰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5.3부터 시작해서 6.3, 7.3, 8.3, 9.3, 9.3 하나.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쿠퍼, 레드. 6.4, 7.44.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8.34, 5.62, 6.66, 7.66. 7.66 같은 경우에는, 오,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네, 원장님들한테 적극 추천해요. 이 레드는요, 원장님들이 어느 타자 이렇게 샵하고의 경쟁력에서 월등하게 훨씬 더 예쁜 컬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이올렛하고 마호가니라고 돼 있죠. 4.20, 5.25, 그 다음에 4.51, 5.5, 6.15. 굉장히 좋아요. 자, 피카의 올렌시아의 믹스톤입니다. 믹스톤이 0.11 애쉬죠. 그죠? 그 다음에 18, 또 0.2, 자, 0.88.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믹스톤? 자, 얘도 0.66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믹스톤은요, 원장님들 그렇게 그 조금씩만 가미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픽스라고 있어요. 이 컬러픽스에 보시면 오렌지톤 너무 예쁘죠. 핑크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라벤더, 와우, 진짜 예뻐요. 거기에 또 블루, 네비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카메라에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클리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쓰냐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쪽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영문 쪽에 보시면 컬러픽스로 쓰실 때는 컬러픽스 이 친구들의 컬러픽스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1대1로 쓰는 거 산화제하고 그러니까 3% 산화제는 3%를 쓰시는데 컬러픽스가 만약에 50g이다 그러면 산화제 3%가 몇이에요? 50g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해서 15분에서 20분만 방치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리어 얘는요 컬러픽스 10g에 클리어를 40g 넣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가 1대4가 되는 거겠죠. 예, 거기에 산화제 3%가 50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4대 그 다음에 산화제가 3%가 50, 그러니까 1대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요. 네. 자, 우리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기 보면 또 맥시멈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1대1이에요. 모든 올렌시아는 칼라가 어때요? 칼라 크림하고 산화제하고 해서 1대1로 해서 하시면 여기 보시면 맥시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산화제는 이제 10볼륨, 20볼륨, 30볼륨인데 3%, 6%, 9%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올렌시아를 가지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저도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또 원장님들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